네, 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오늘은 게임의 역사와 그 발전 과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혁신적인 발전의 순간들이 가득했던 게임 역사에서 우리는 게임 산업이 어떻게 세계를 향해 거침없이 도약을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의 게임 산업의 모습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함께 알아볼 건데요. 20세기 후반의 고전 아케이드 게임부터 새로운 기술을 등에 업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무장된 현재 게임 산업의 성장과 그 미래, 이러한 발전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니아라면 다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복습 차원에서 함께 알아보자고요. 렛츠기릿! 게임은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어 기술은 게임을 만드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인간은 놀이와 새로운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더욱 새롭고 재미있고 실감나는 게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적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다른 분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죠. 이처럼 게임과 기술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발전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가 있죠. 게임 기술력의 초기 발전은 비디오 게임 산업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등장한 아케이드 게임들은 초기 컴퓨터 기술력과 결합되어 간단한 그래픽과 함께 플레이어에게 즐거움을 제공했죠. 이후 1980년대에는 홈비디오 게임 콘솔이 등장하면서 게임 기술력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게임들은 8비트와 16비트 그래픽을 사용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게임 장르와 스타일들이 출시되었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게임들은 스페이스 인베이더, 팩맨 등의 대표적인 게임 타이틀이 있었고, 이러한 게임들은 당시에 매우 혁신적이었으며 컴퓨터 기술력의 발전과 함께 차기작에선 더욱 세밀한 그래픽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CD-ROM 기술이 등장하면서 게임의 용량과 그래픽 성능이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2D 그래픽을 사용한 게임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3D 그래픽 기술의 개발로 인해 3D 게임들도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마리오 64와 같은 게임들이 그 예시죠. 게임의 그래픽 표현이 한층 더 발전했고 게임에 몰입할 수 있는 세계관이 조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게임 기술력의 초기 발전은 단순히 그래픽과 사운드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향상된 기술력과 함께 게임의 복합성과 혁신성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게임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이끌어낸 주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의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게임 산업이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MMORPG가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방식이 개인의 경험에서 다양한 플레이어들과 함께하는 소셜 경험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게임 산업의 이러한 변화에는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인터넷 속도의 향상과 네트워크 기술력의 발전이 온라인 게임의 품질을 크게 높여주었고요. 이로 인해 많은 플레이어들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서버가 구축이 되었고 실시간으로 다른 플레이어들과 소통하며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래픽과 사운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게임의 몰입도가 높아졌어요. 3D 그래픽 기술이 발전하면서 게임 세계의 표현력이 향상되었고 사운드 기술 역시 발전함에 따라 플레이어들에게 더욱 현실감 넘치는 게임 경험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에 힘입어 MMORPG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고 다양한 장르의 스타일의 게임이 출시가 되며 시장이 확대되었습니다. 명실상부한 대표작들로는 리니지, 바람의 나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혁신과 진화를 거듭하며 다양한 장르의 플랫폼의 게임들이 개발되고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게임 산업은 더욱 성장하게 되었고 현재의 다양한 게임 경험을 선사하는 글로벌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이러한 변화는 게임 개발자들에게도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전통적인 게임 형식을 넘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접목하여 차별화된 게임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열망이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현재 시장에는 게임 역사의 다양한 시기와 요소를 반영한 다양한 게임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00년대 초반의 MMORPG 전성기는 게임 역사의 중요한 시기로 기억됩니다. 이 시기를 통해 게임 산업은 인터넷과의 융합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통해 세계적인 인기와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2000년대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보급으로 모바일 게임과 소셜 게임이 성장하였습니다.
초기 모바일 게임은 단순히 아케이드 스타일이었지만 기술 발전으로 그래픽과 게임성이 향상된 복잡한 게임들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모바일 하드웨어의 발전과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PC와 비슷한 그래픽과 게임 플레이를 가능케 하는 모바일 게임 엔진들이 개발이 된 덕분이었죠. 또한 게임 서버가 클라우드로 이전되면서 모바일 기기에서도 안정적인 온라인 게임 플레이가 가능해져 언제 어디서나 MMORPG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셜 게임의 부상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성장과 연계되었으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의 플랫폼을 통해 게임을 쉽게 찾고 공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소셜 게임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빠르게 사용자 기반을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성능 하드웨어 대신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게임을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개념도 이때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게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쳐 전통적인 게임 산업과 함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기존 게임 개발 회사들과 스타트업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010년대에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게임이 게임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냈죠. VR 기술은 사용자들에게 몰입감 있는 3D 환경을 제공하며 오큘러스 리프트, HTC 바이브, 플레이스테이션 VR 등의 VR 헤드셋이 선보이게 되었죠. 이 덕분에 전 세계에서 VR 게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고요. AR 기술은 현실 환경에 가상 객체를 합성하여 현실과 가상 세계를 동시에 경험하게 합니다. 포켓몬고는 대표적인 AR 게임으로 스마트폰 카메라와 GPS를 활용한 포켓몬 찾기 게임이었죠. 이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AR 게임 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2010년대의 VR과 AR 게임은 새로운 장르를 창출하며 게임 산업의 발전과 다양성을 증대시켰습니다. 이렇듯 VR과 AR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미래 게임 산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듯 게임 기술이 발전해온 가운데 한국 게임사들도 그 흐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수준으로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함께 몰입할 수 있는 글로벌 원빌드 MMORPG인 리니지 W가 그것이죠. 리니지 W는 첫날에만 190만 명이 동시 접속하고 현재 전세계 12개국 플레이어들이 원활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가장 최신의 글로벌 원빌드 MMORPG인 리니지 W에는 어떠한 기술들이 적용되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환경 차이가 큰 여러 국가들이 하나의 서버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함께 게임을 한다 라는 글로벌 원빌드 형태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떠한 국가에서든 동일한 게임 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다른 배경을 가진 플레이어들끼리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난관을 해결하고자 여러가지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적용되었는데요. 우선 RIO 모델 도입이 있습니다. RIO는 작은 단위로 쪼갠 대량의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데이터 단위가 작다 보니 네트워크가 끊기기 쉬운 환경에서도 금방 복구가 가능해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국가에서도 동일한 서비스가 필요한 리니지W에 적합했죠. 이를 통해 글로벌 환경에서도 대규모 플레이어의 움직임 및 전투 등이 지연되지 않고 자연스러워질 수가 있었다고 해요. 두 번째는 심리스, 즉 게임에서의 로딩 시간을 최소화하고 플레이어의 게임 플레이 경험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도입된 기술 역시도 빠르게 발전 중입니다. 이 기술은 게임 내에서 플레이어가 이동할 때 발생하는 로딩 화면을 제거하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게임 플레이 경험을 더욱 향상시키는 기술로 게임의 로딩 시간을 최소화하고 플레이어가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 게임 개발에 활용되는 최신 기술로 인공지능 기술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리니지 W에는 채팅 AI 번역 엔진이 적용되었는데요.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채팅창에서 여러 언어를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국적의 사용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최근 게임사와 많은 IT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디지털 휴먼 분야도 있겠죠. 이는 가상 캐릭터를 더욱 현실적으로 진짜 사람처럼 만드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물론 인간처럼 말하고 그에 맞는 표정과 몸짓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죠. 한 사례로 NC소프트는 얼굴의 3D 정보를 이미지로 추출하던 과거 3D 스캔 기술과 달리 영상으로 추출하는 4D 스캔 기술, 텍스트에 음성을 합성하는 TTS 기술, 내용에 맞는 입 모양과 표정 등을 생성해주는 립싱크 합성 기술인 N-Face 등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 디지털 휴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 사례만 살펴보면 조금 아쉬우니 해외 사례도 간단하게 하나 더 살펴볼게요. 콜 오브 듀티 모던 어페어 2는 다양한 기술 혁신을 통해 전장을 더욱 현실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전작보다 발전된 포토그램메트리 기술을 통해 실존하는 현실의 지형을 게임의 1대1로 재현을 했다고 해요. 배우들의 세세한 움직임까지 구현 가능한 페이셜 트래커와 모션 캡처 기술도 적용했고 다양한 소리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새로운 사운드 시스템도 도입해
전투의 몰입감을 높였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도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의 듀얼센스 컨트롤러는 햅틱 피드백과 적응형 트리거 기술을 통해 촉각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체험을 제공하는데요. 듀얼센스 컨트롤러를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는 해리포터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호그와트 레거시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법을 쓸 때 트리거가 손가락에서 묵직하게 걸리는 느낌을 줌으로써 마법을 쓰는 순간 실제로 마법 지팡이를 사용하는 듯한 뭐 그러한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기술적 발전으로 더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더 실감나는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게임의 역사, 그리고 게임과 함께 성장하는 기술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게임 산업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최첨단 기술이 개발되고 적용이 되며 많은 분야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VR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관련 디바이스나 디스플레이 기술이 같이 발전하고 있고, 이 하드웨어 기술은 전자기기, 엔터테인먼트 뭐 등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리니지W의 사례에서 알 수 있었듯이 게임업계는 AI 기술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분야 중 하나죠. 발전된 AI 기술은 비단 게임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들이 게임에 적용되면 미래의 게임들은 더욱 실감나고 단순하지 않고 지능적이며 더 많은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를 즐겁게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NPC가 아니라 상황과 플레이어에 따라 반응을 보이는 NPC, 나의 공격 패턴을 파악해 지능적으로 공격하는 몬스터, 이러한 것들처럼 무한히 확장될 게임의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이뤄낼 기술력을 기대하며 이렇게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